자, 이제 레이텍 문법과 관련된 작성 요령 몇 개를 보도록 합시다. 뭐 기본적으로 키보드에 있는 글자를 치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이때까지 워드나 뭐 기타 워드 프로세서에서 그 익숙해왔던 방식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따옴표. 따옴표는 여는 따옴표, 닫는 따옴표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키보드에서는 그게 없어요. 근데 MS 워드나 뭐 한글 이런 데서는 그냥 따옴표 두 개를 하면 알아서 열어주고 알아서 닫아주죠. 레이텍은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고 여는 따옴표랑 닫는 따옴표를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더블 코테이션은 일단 이 쐐기 모양 캐릭터 이걸 두 개를 써줌으로 해서 여는 쌍따옴표를 만들어줍니다. 이 쐐기 모양 캐릭터는 어디 있냐면 ESC 키 밑에 있어요. 여러분, 틸데랑 이 쐐기 모양이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그 넣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하나만 있으면 그냥 이게 싱글 코테이션 마크죠. 여는 거. 닫아주는 거는 그 엔터키 옆에 있는 보통 그 어퍼스트로피예요. 그 키를 써주면 이제 싱글 코테이션을 닫아주고, 그다음에 더블 코테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쓰는 그 더블 코테이션 캐릭터를 써도 되고, 아니면 싱글 코테이션 두 개를 써도 됩니다. 자, 이걸 먼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얘를 일단 카피를 한번 쫙 하고 오버리프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 introduction comes here.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죠. 어떻게 되나? 실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면 내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대로. 여러분들은 치면서 하는 거를 권해요. 자, 이게 ESC 키 밑에 있는 거랬죠? 그쵸? 요거. is press. 그 다음에 싱글 코테이션, ESC 키 밑에,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엔터키 옆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키 닫고, 그 다음에 더블 코테이션 이렇게 돼요. 사실 그렇게 해서 컴파일을 해보면 자, 잘 만들어지죠. 이제 더블 코테이션 우리가 흔히 쓰는 거 대신에 싱글 코테이션 두 개를 해줘도 잘 닫힙니다. 자, 해서 이제 코테이션 마크를 쓰는 연습을 한번 해봤고, 다른 걸또 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텍 문서 작성 예를 보여줄 때 사람 이름 앞에 이 틸데가 들어가는 게 있었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강제로 그 스페이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스페이스를 넣어주는 거는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틸데를 넣어주면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 중에서 꽤나 중요한 거예요. 이 틸데를 넣어줌으로써 앞에 거를 한 단어로 만들어줘요. 이 밑에 이두 예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예인데, CF 한 다음에 FIG number 5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틸데를 넣어줌으로써 이 figure 5라는 거를 한 단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스페이스바를 치는 것과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줄이 바뀌게 되면 구분이 됩니다. 줄이 바뀌게 될때 fig에서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읽을 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틸데를 넣음으로써. 그 다음에 이 백슬래시 두 개, 백슬래시 두 개는 라인 브레이크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행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걸 안 적으면 그냥 이어서 적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제로 아래 내려주겠다. 그런 라인 브레이크고. 세 번째 거. 이 대문자에다가 마침표가 있는 경우. 그때 이 골뱅이를 써줘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대문자로 쓴 다음에 마침표를 쓰면 얘가 문장의 끝으로 인식을 안 해요. 레이텍이
문장의 끝으로 인식을 해야만, 그런데 이 정렬을 할 때 여백을 제대로 카운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백의 잘못된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문장이 끝났다는 걸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 백슬래시하고 골뱅이를 써가지고 마침표를 찍고 이 문장이 끝났다 라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냥 이 example 자체에서는 이 골뱅이가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여러분이 볼 땐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문장이 길어지고 문단이 커지고 여백 계산을 잘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제 골뱅이를 써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인터넷 주소 같은 거 쓸 때 이제 tilde 기호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아까 배운 이 tilde를 직접 써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 예를 한번 보죠. 긁어서 오버리프로 갖고 가봅시다. 자, 여기서 자 이게 긁어서 좀 보기가 나쁘니까 좀 정렬을 해주고 컴파일을 해볼게요. 그렇죠? 이게 들여쓰기가 된 거는 이제 새로운 패러그래프의 시작이라서 그러니까 여기다 이 인덴트를 꺼주고 no indent 이렇게 하면 앞에 들여쓰기 한 게 없어져요. 자,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놓고 자, 이 tilde 대신에 사실은 스페이스 바를 쳐도 미스터 스미스에서 똑같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게 똑같은데 라인 브레이크가 될 경우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발생을 해요. 자, 틸데 역할을 보기 위해서 한번 이걸 좀 바꿔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서 이 라인 브레이크를 없애고 여기다 쓸데없는 말을 한번 적어볼게요. 블라 얘를 계속 한번 카피를 해가지고 넣어봅시다.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도 넣어보고 vi 커맨드를 써가지고 복사를 한 건데요. 자, 그러면 막 이렇게 이상한 말들이 써졌어요. 여기서 블라를 하나 지워볼게요. 여기서 지우면 저 cf figure 5가 한 칸 앞으로 오겠죠. 자, 여기서 이 figure 5 일 때 틸데 하나를 꺼볼게요. 여기서 이제 figure랑 5는 틸데가 없어요. 사이에 그냥 스페이스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똑같죠? 그죠? 지금은 하나를 더 지워볼게요. 블라 하나를 더 지웠어요. 그랬더니 정렬이 약간 틀어졌어요. figure하고 점하고 5 사이에 공간이 되게 크죠? 그죠? 여기서 블라를 하나 더 지워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이게 우려했던 사태인데 figure랑 5랑 떨어져 버렸어요. 이 figure 다음에 line break가 돼서 자, 여기서 figure랑 5를 이제 tilde로 연결을 해봅시다. 자, 여기 tilde를 집어넣었어요. 이제 figure랑 5 사이에 그리고 컴파일을 해보면 이게 이제 붙죠. 그렇죠? 해서 tilde를 사용해서 연결된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라인 브레이크가 되지 않게끔 방지를 하고 이 tilde가 없으면 이 아주 5가 뭐 맨 앞에 오는 그 다음 figure는 저 맨 끝에 있고 좀 알아보기 힘든 형태의 문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의 틸데의 역할입니다. 자, 원래대로 복구를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원하는 문장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URL이 있었죠? URL 자, 틸데를 사용하는 URL이 있었는데 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URL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밑에 이제 HTTP 어쩌고저쩌고 주소가 나오죠. 그때 틸데는 이 백슬래시를 사용해서 적는다는 거. 근데 이건 URL이니까 여기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걸고 싶으면 URL이라는 커맨드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중괄호로 감싸서 URL이라는 특별한 커맨드에다가 넣고 컴파일을 하면 얘가 살짝 폰트가 달라지면서 하이퍼텍스트 링크가 걸립니다. 근데 이게 가능을 하려면 이 패키지에다가 하이퍼텍스트 RF 요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 URL이라는 명령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도 많은 문법들이 있긴 한데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자, 이 슬래시를 쓸 때 그냥 나눗셈 기호를 써도 돼요. read 나눗셈 기호 write 그렇게 해서 슬래시를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슬래시라는 특별한 명령을 써주게 되면 하이픈 처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이픈 처리라는 거는 이제 이게 라인 브레이크가 될 때 하이픈으로 연결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온도를 나타낼 때 세시우스 파렌하이트 앞에 뭔가 동그라미가 하나 붙잖아요. 그걸 해주려면 이 텍스트 컴프라는 패키지를 로드를 해야 되고 거기다 이제 특별한 명령 텍스트 세시우스 텍스트 디그리로서 그 점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텍스트 셀시우스라고 하면 이 땡 C가 나오는 거고 또 동그라미 C가 나오는 거고요. 이 동그라미만 쓰려면 텍스트 디그리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줄임표는 아까 봤듯이 ldots라는 명령을 써서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거보다 사실은 많이 쓰는 거는 이 accent하고 special character들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이 예를 갖다가 많이 써놨는데 호텔에다가 O에다가 액센트를 쓰고 그 다음 나이브 그냥 아이가 아니죠. 약간 이상한 아이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그 표시를 해놓은 얘인데 이거는 그 Not So Short Introduction to LaTeX 문서의 테이블 2.2에 있습니다. 이걸 긁어서 실제로 한번 어떻게 나오나 보도록 하죠. 자, 얘를 쫙 긁어서 가보도록 하죠. 인덴트를 한 번 더 해서 보기 편하도록 만들고 또 긁어올 때 이 리턴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컴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리컴파일을 해서 하면 뭔가 이제 특수 문자로 가득 찬 그런 세 줄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 꺽쇠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을 했죠. 아까 그 다음에 오는 문자에다가 위에 이 꺽쇠 기호를 붙여줘요. 아까는 중괄호로 썼었는데 중괄호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기 아까 중괄호로 이렇게 했었죠. 이건 자동으로 완성이 돼버리네.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이브라는 그 단어를 쓸 때 사실은 I 위에 점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표시를 해주게 돼요. 이 점이 점 두 개는 우물나수 표시를 해주는 거고 위에 문자 위에 점 두 개가 올라가는 거죠. 이 슬래시 백슬래시 I는 I 위에 점이 하나 없는 I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물나우트 기호를 없애주면 없애주고 컴파일을 하면 그냥 이상한 i가 하나 생길 거예요. 땡이 없고 여기서 위에 땡땡을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다운표를 위에 넣어주면 이게 우물나우트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액센트 표시 액센트 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얘는 표시가 잘 안 됐는데 다시 컴파일 해볼게요. 이
E 위에 올라가는 알파벳 기호 E 위에 올라가는 액센트가 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것과 왼쪽으로 기울어진 것두 개가 있어요. 확대를 약간 해보면. 그렇죠?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그냥 다운표고요. 그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 쐐기 문자예요. 그래서 두 개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그 사람들이 쓰는 그 특별한 O 중에 이 빗금이 그어져 있는 O가 있는데 그거는 백슬래시 O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한칸 띄어야 돼요. 구분이 되게. 이 띈다고 해서 이게 벌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또 다른 기호들. 세뇨릴다. 그때 N에 슬래시가 올라가죠. 아, 틸데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 독일어에서 나오는 우믈라우트. 아까 땡땡을 해주면 위에 점이 두 개가 올라가서 우믈라우트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S가 두번 연속으로 올때 그걸 베타로 표시를 하는데, 베타 비스무리하게 베타는 아니고 그걸 해주는 게 여기 슬래시 다음에 S 두 번이에요. 이렇게 끊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S 두개한 다음에 한칸 띄어서 이게 독립된 하나의 명령이다라는 거를 구분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게 너무 우리가 약간 영어에 치우친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것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레퍼런스를 적을 때 독일 사람들이나 뭐 유럽 사람들 이름에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름을 적어주는 게 그쪽도 기분이 제대로 적어주는 게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이 액센트가 들어간 문자를 쓰는 거에 항상 유의를 해야 되고, 귀찮다고 안 쓰면 안 됩니다. 남의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쓸때 한글 이상한 한글이 뭐 쓰기 어렵다고 대충 쓰면 기분이 나쁘겠죠. 다음에 볼 거는 약간 긴 대시예요. 이롱 대시를 쓸때이 마이너스 기호를 연달아 써주면 마이너스 기호가 연달아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롱 대시로 바뀌어서 나와요. 자, 그리고 또 밑줄 쫙, 그거는 언더라인이라는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릭으로 기울여서 뭔가 강조를 해주고 싶다. 그때는 emphasize에 해당하는 emph라는 명령이 있죠.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뭐 I like basic. 이걸 건드려 볼까요? 뭘 건드려 볼까요? 자, 싱글 대시를 I like basic에다가 이렇게 쓰면, 아, 이걸 써봅시다. 이렇게. 자, 마이너스 키워 그냥 쫙 쓰면, 여기서 나오죠. 롱 대시를 이 S하고 Y 사이에 넣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키워 두 개를 써요. 자, 그럼 길어졌죠? 그렇죠? 마이너스 두께가 아니라 롱 대시가 되었고, 자, 언더라인을 한번 해봅시다. 언더라인. 언더라인은 뭐맨 마지막 이 독일어 얘에서 한번 보죠. 언더라인을 하고 중괄호로 전체를 묶으면 여기에 밑줄 쫙이 생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였죠? emphasize 하는 거. 자, what about you를 한번 강조를 해봅시다. 이탈릭으로 바꿔서. 여기서 what about you를 강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기울어졌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 emphasize 하는 거는 사실 여기서 text it라는 다른 명령이 있는데, italic으로 만들어주는 이걸 하나, 저걸 하나 똑같아요.